네, 아직 약간 덜 오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이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힘든 발걸음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이신 남인곤 선생님 두 사람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구평 분석과 후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모레면은 주요 대학들의 수시 원서가 대부분 마감되고 또그 며칠 후에 15일이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의 수시 원서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수시 지원에 대한 아주 그 최종적인 판단 이런 걸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최종적인 어떤 그런 팁과 마무리 점검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그 남인곤 소장님이 상세한 어떤 그런 그 어드바이스를 드릴 거니까 남 소장님의 강연이 중심이 돼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시 그 수능에 그 초점을 맞춰놨던 물론 이제 그 수능은 수시하고도 관련됩니다만 그와 관련된 나머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 시간 하지 않고 저는 간단히 한 3, 40분 할 거고 우리 남 소장님이 뒤에 수시와 관련된 긴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어쨌든 뭐 아주 그 만족스러운 점수 이번 구평에서 그런 점수를 얻은 학생이나 뭐 그런 어떤 학부모님은 참 드물겠죠. 시험 가는 게늘 불만족스럽죠. 보고 나면은 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그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구평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올여름은 참 정말 잘 아시다시피 정말 끔찍한 더위였는데 그 더위에 우리 아이들이 고3이든 재수생이든 견뎌내고 공부 한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재수생들 제가 늘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격려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그한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 한 500명 정도가 이거 지금 중계로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그 뒷바라지하고 마지막 어떤 그런 전략을 짜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평분석과 후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구평분석을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번 구평은 뭐 크게 뭐 아주 유념하셔야 될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6월 평가원 어떤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설명회 우리 남 소장님하고 저하고 진행한 그 6평 설명회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참고가 좀될것 같고요. 그것과 크게 뭐 이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9평은 전 영역에서 6평보다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전 영역에서. 물론 이제 아주 일부 과목들, 뭐 사탐에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지구과학이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약간 좀 6평보다 난이도가 상승한다던 과목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외의 과목들은 전 영역에서 6평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물론 쉽게 출제되었다는 건 등급 컷도 상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1번이 의미하는 바는, 수능에서, 약간 쉽게 출제할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예고는 아닙니다. 그런 예고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6평에서 이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 몇년 동안의 수능은 옛날에 막 만점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켜가지고, 너무 쉽게 출제를 해가지고, 큰 사회적 어떤 혼란을 야기시켰던 그런 수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만점 방지용 난이도 높은 문제를 모든 과목에 배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뭔가 이렇게 등급 컷을 일정 수준에서 묶고 만점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아주 막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6평에서 드러났던 그런 어떤 정신이
그대로 이렇게 실제 수능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의평가라는 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6평을 조금 어렵게 출제한 해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6평이 좀 어렵게 출제되면 9평을 조금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이도 측정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약간 쉬워진 측면이 있는데 실제 수능은 이보다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난이도 측면에서 올해 수능은 예측해 볼 때는 6평과 9평의 중간 수준에서 실제 수능은 9평의 중간 수준 중간 수준이 예상된다. 이때 중간 수준이 예상된다라는 건 6평은 대부분 구정수 주요 과목들이 80점 되었고요. 1등급 컷이 85점, 뭐 80, 무슨 8점, 뭐 이런 것들로 기억이 나는데 84점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국어가 96점이 되었고, 수리가나, 뭐 수학가나, 수학나나 전부 92점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보다는 조금 더 1컷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초반, 여기에서 1컷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1컷은 1등급 컷입니다. 1등급 컷은 90점대 전후 난이도를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건 아주 그냥 정말 대박으로 쉬운 문제, 그냥 옛날처럼 막 뭐 어쩌다가 막 그냥 뭐 그냥 내가 다 보았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어 가지고 만점자가 몇만 명씩 나오는 이런 시험은 절대 출제되지 않을 거다. 어려운 문제가 항상 모든 과목에 섞여 있을 거다라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뭐 과목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응시 인원으로 볼 때는 이제 올해 6평과 9평의 중요한 특징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과 자연계 응시생들이 계속 이렇게 응시생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모집 학생들에 비해서 응시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성적이나 동일 등급으로는 대학 가기가 훨씬 편해지고 지금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교육 기관들도 이왕이면은 자연계 지원을 해라 이과 공부해라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쭉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그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연계 수능 응시생들이 계속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인문계 응시생이 6평에서도 그랬고 이번 9평에서도 한 5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연계는 뭐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고 인문계는 작년 수능 응시 인원에 비교해 볼 때 인문계 응시 인원이 증가하였다. 결국 그 인문계 응시 인원이 증가했다는 건 대학 정원은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학 정원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지금은 뭐 작년과 올해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대학 정원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응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계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연계 경쟁이 계속 그 전년도보다 더 어려워지고 치열해졌었는데 올해는 그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인문계가 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작년에 배치표라든가 작년에 수시 등급 컷이라든가 내신 컷이든 뭐 무슨 뭐 뭐든 간에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올해는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수시 정시에서 인문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할 것이다. 좀 더 치열할 것이다. 요거를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EBS 연계는 과목을 불문하고 이거는 아마 올해 이제 8월에 그 22년도, 2022년도 입시요강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여러 가지 뭐 공론화, 뭐 국가교육위원회 뭐 이런 거 거쳐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EBS와 연계되는 부분은 밑에 동생이나 둘째 애가 있으면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EBS는 이제 좀 영향력을 줄일 것 같고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그 방송에 어떤 그런 다루는 교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그 방송에서 다룬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아무리 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으로는 나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시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올해 내년까지는, 내후년까지는 3년 어떤 그런 예고제이기 때문에 EBS 연계 원칙이 지켜질 것 같고, 이번 수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상당수의 지문이 EBS 교재, 연계 교재, 수완이나 수특, 이런 데서 전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EBS 연계 원칙은 그대로 지켜졌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은 마무리 학습을 할 때 어떤 교재보다도 EBS 교재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게 뭐 문제가 나오고 지문이 나오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그런 그 문장이라든가 보았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남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약간 거기서 다른 트릭을 쓰고 다른 정보를 결합시키고 다른 식의 문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았던 내용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EBS 연계 원칙은 충실하게 지켜졌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을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문가로서 꼭 그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아셔야 될 사안들 참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9평의 성적이 지금 뭐 이번에 성적을 보시고 아주 만족스럽다 혹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일단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학 가는데 전혀 1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속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물론 상승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는데 먼저 유념하셔야 될 것. 특히 재학생 부모님들 오늘 재학생 부모님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잘 알지. 재학생들은 대부분 9평 보고 난 다음에 수능을 보면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지요. 다 떨어지지. 이게 뭐 그냥 몇 명 떨어지고 몇 명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9평 성적에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성적 변화가 크다. 그리고 성적 변화가 큰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하락자가 더 많다. 우리 고3 학부모님들은 그래 아쉬운 대로 이번 9평에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서는 조금 더 1, 2등급은 뭐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지 조금 더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는데 그 예상은 대부분 다 빗나갑니다.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어떤 개인 학생을 뭐 이렇게 그 나태하거나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거나 그런 학생을 이렇게 전제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전제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정도는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9평의 실제 응시 인원이라고 하면 9평 응시 인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9평 뭐 고3과 재수생을 합쳐가지고 9평 응시 인원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상당한 모집단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실수능으로 가면서 이 집단이 똑같이 보면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똑같은 성적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집단이 변한다고 이게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밑에 애들이 빠져버립니다. 수능 포기자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뭔가 뭐 실업계 학생이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매년 실제 수능에 가서 수능 포기자가 나옵니다. 수능 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들이 밑에서 8등급 9등급을 받쳐줘야 되는데 얘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붙습니다. 이 9평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재수생들 한 5만 명 정도 얘들이 또 따로 붙거든요. N수생.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는 애들입니다. 대학 다니고 있으면서 더 좋은 데 가려고 시험 보는 애들, 반수한 애들. 애들이 안 나타나다 갑자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애가 막 고3 때까지는 상당히 뭐 모의고사도 잘 보고 뭐 6평까지도 뭐 괜찮고 9평까지도 괜찮았는데 실제 수능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얘기, 그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실제 수능을 망쳐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 때문에 그래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성적 변화가 크고 하락자가 더 많다. 물론 이때 하락자가 더 많다는 건 하락도 있지만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기간에 또 점수를 올립니다.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학원에서 뭐 그 수능 만점을 맞은 애도 나왔고, 우리 학원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뭐 수능 기적을 만든 매해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도 아니죠. 보통 10등급에서 15등급 그 이렇게 등급을 올리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무슨 저 이렇게 6평이나 9평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성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죠. 특히 9평보다도 실수능에서 놀라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드러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직도 변화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고, 또 물리적인 기간으로 볼 때도 3월 달부터 재수 생활이나 고3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8개월 동안 수능까지 공부를 하는 거고, 고3이 되는 1월이나 뭐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10개월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 두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뭐 20%나 30%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긴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9평 성적 보고 실망하거나, 아, 나는 안 돼, 실망하거나, 혹은 뭐 그냥 아주 자만해서 들떠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평 분석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분석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 전략,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두 달 조금 더 60며칠 남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걸 아주 유념을 해야 되고, 어떤 학생도 그 전국에서 모의고사 수석을 하거나 수능 나중에 만점을 맞거나 이런 학생들도 수시 원서를 낼 때 대학을 서울대 한 군데 내거나 무슨 뭐 서울대 연대 두 군데 내거나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수능 만점을 맞는 학생도 대학 여섯 군데 혹은 뭐 그 중복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네 개 대학이나 다섯 개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수능 만점을 맞는 학생.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변화라는 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는 모든 수능이 다 저 대처가 된다, 어떤 문제도 대항할 수 있다, 내가 뭐 시험만 보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 보는 학생은 세상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면 되는 거야.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수능 만점자도 그런 심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어떤 학습 계획을 짜가지고 최대한 내가 결과가 좋도록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일단 학습 시간의 배분을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과목의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특정 과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시에서 최저 학력 조건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금방 할 텐데 부모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최저학력.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조건이 걸리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대여섯 개 대학이 있고, 학생부 교과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력, 정확한 어떤 학력 검증을 위해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만으로 이 학생의 어떤 거라 학력이라는 게 검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학교에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선생님들이 전부 성적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능 점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가 독창적인 사고력이 있고 뭔가 유연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논술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고 뭔가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발상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학력이 없으면 대학에 와가지고 뭐 영어 원서 강독 능력이 없다든가 기본적인 수학 문제를 못 푼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학력 검증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학력 검증은 수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최저 학력 조건이라는 걸 학생부 교과라든가 논술 전형에서는 꼭 다뤄둬요. 근데 그 최저 학력 조건이 사실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 통과 못한 애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지만 우리 대학은 뭐 2등급 2개, 뭐 무슨 뭐 1등급 2개, 우리 대학 이런 계열은 1등급 2개, 3등급 2개, 다 대학마다 뭐 계열마다 과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대부분의 애들이 아니고 상당수의 애들이 그 수능 최저학력 조건에 걸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수시에서. 조건을 갖추고도. 따라서 그 수시의 최저학력 조건 이거를 획득할 수 있는 그 관련 과목, 그게 이제 뭐 내가 잘하는 과목이 될 텐데 그게 국어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거기에 학습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시에서. 최저학력 조건 획득 과목. 의 학습 비중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는 제가 수시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정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1번항은 최상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보면 전부 다 1등급 나오고 어쩌다 실수해서 2등급 나오고 이런 애들은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따로 뭐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차피 내가 다 1등급 2등급 나올 거니까 수시 조건도 대부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보통의 평범한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2등급 2등급 국수, 영, 탐 할 때 탐구 두 과목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과목으로 봅시다. 둘둘둘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은 1313입니다. 왜 이런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1등급 두 개를 전제로 하는 최저학력 조건으로 하는 그런 어떤 대학이나 계열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얘는 2등급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수시 조건뿐만이 아니라 정시로 가도 이 두 과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대학, 이 두 과목의 배점 비중이 큰 대학, 이 두 과목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 온갖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르게 성적을 얻는 것보다는 어느 한두 과목을 특별히 잘하는 게 지금 입시에서는 아주 유리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의 학습 비중을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도 똑같은 거예요. 3333보다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조건이 훨씬 더 좋냐면 2424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어떤 현재 입시에 얘는 2등급 2개를 최저학력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 지원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얘는 3등급 2개밖에 안 되잖아. 이런 걸 아주 잘 이용하는 애들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1등급 뭐 이렇게 하나를 아주 집요하게 노리고 뭐 특정 과목만 들고 파가지고 그 조건을 통과하고 다른 걸 이렇게 충족시켜가지고 수시에서 입시를 끝내거나 이런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저학력 조건 획득 과목 이런 과목에 시간을 더 드리고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때 최저학력 조건 획득 과목은 아무래도 자기가 다른 과목보다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과목이겠지. 그렇지?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1번항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잘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내가 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지금은 초기의 수능과는 달리 공부하는 어떤 컨텐츠가 상당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컨텐츠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공부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고 고3들은 바로 이런 공부를 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놓치기 때문에 재수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컨텐츠가 정해져 있다. 기출문제라든가 EBS 연계교재라든가 이런 것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때마다 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한 5, 6년 전에 그냥 뭐 1등급 맞는 게 아니라 서울에 시립대학을 떨어진 녀석인데 우리 학원에서 1년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았습니다.
이선재라는 학생이 수능 전체 퍼펙트 만점, 원점수 만점을 받았어요. 물론 퍼펙트 만점이니까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했죠. 우리 그 홈피에 들어가면 이 합격수기 실려 있는데 이 합격수기의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나는 공부한 것 중에 모든 EBS 연계 교재를 5번 정독했습니다. 이 이선재가 한 얘기예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독으로 다섯 번을 정독했다. 그러니까 그 EBS 교재를 그렇게 완전히 5번 정독할 정도로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니까 수능 만점 이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입시가 컨텐츠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할 때 일단 기출문제 플러스 EBS 연계 교재 플러스 교과서 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출문제는 뭐 스님들이 이거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반복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히 재수생들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수능평가원 이 문제들은 거의 유사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출제된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중요성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을 변형시켜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특히 기출 중에서 올해 6평과 9평 이거는 6평 플러스 9평 이거는 이 단원과 이 어떤 그런 문제의 수준을 난이도 측정을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수능 출제진에게 출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단원에서 그 문제 유형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문제가 그대로 조금씩 변형돼서 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6평과 9평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다룬 정보, 다룬 공식 거기서 다루었던 배경지시 관련된 단원 문제 유형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넓혀가지고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혹은 뭐 그보다 조금 더 공부를 시키는 스님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출문제 최근 몇 년 동안에 평가원 수능 기출 그 다음에 올해 6평과 9평 이거는 특별히 중요하고 제가 별표시 쳐놓겠습니다. 올해 6평과 9평이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올해 6평과 9평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는 내가 다른 뭐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EBS 연계교재는 볼 만큼 봤다. 답 외워보는 식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선재 얘기했잖아요. 5번 이렇게 정독할 정도로, 외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EBS 연계교재로 공부할 때 학생들,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특히 이거를 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 EBS 교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문을 일단 아주 정독을 해야 돼. 지문 정독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은 문제와 상관없이 지문을 정확하게 정독을 해야 돼.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이 다루어진 작품 같은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지문 정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문제 유형이 숫자만 바꿔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유념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학습을 해주시고 교과서는 국어는 뭐 워낙 교과서 종류가 많고 영어도 교과서 종류가 많으니까 교과서라는 개념이 뭐하고 수학은 이제 교과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탐구 같은 경우 국어는 독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일부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단순한 암기보다도 큰 그림과 다른 정보와의 연관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뭔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문제 삼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쭉 한 번씩 읽어주는 거 한두 번씩 가볍게 읽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자꾸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갈수록 많아지죠. 점점 더 자주 보게 되고, 또 자기가 모의고사를 보지 않더라도 휴일 같은 때에는 실제 수능 리듬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아침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쭉 이렇게 과목별로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그 할 때, 그 모의고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채점을 해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 내가 영어의 어법이 많이 틀린다. 국어의 문법이 많이 틀린다. 무슨 뭐 국어의 문학이 많이 틀린다. 이런 것들 수학에서 뭐 무슨 뭐 미적지 내가 취약하다. 로그 부분이 자꾸 틀리고 있다. 무슨 뭐 함수 부분이 틀린다. 이렇게 자기가 많이 틀리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분석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쭉 시험지를 모아놓고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취약한 단원, 취약한 문제 유형 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이 3번항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3번항 쓰면서 취약 과목은 쓰지 않았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못하는 과목에 매달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전략입니다. 할 수 있는 잘하는 과목에 매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하되 그 잘하는 과목에서도 내가 단원이라든가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면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과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학습 비중을 높여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진짜 잘하는 과목에 점수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약 과목이 아니라 취약 단원, 취약 단원, 취약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시험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한 점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과 배분 훈련.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냐. 내가 정확하게 모의고사 그냥 설렁설렁 풀면 안 돼. 지금부터. 알았지? 이제 모의고사 풀거나 내가 문제풀이 훈련을 할 때 대충 하다가 중간에 짜증나면 약간 해답도 슬쩍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어떻게 되었지 하고 중간에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시간 맞춰가지고 국어 그러면 80분 딱 맞춰놓고 수학 그러면 100분 딱 맞춰놓고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 이걸 자꾸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간 조절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다가 자꾸 뭔가 시간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간 배분 훈련. 시간 배분. 말하자면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점프하는 거죠. 수학의 29번, 30번 문제라든가 국어의 복합 지문이라든가 이런 아주 까다로운 어떤 지문이라든가 문제들. 국어 지문을 이렇게 봐가지고 EBS에서 본 지문이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도무지 과학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냥 뭐 양자 이론이 뭔지 감도 못 잡겠다. 이러면 빨리 그거는 제껴놓으라고 다른 것부터 풀고 오라고 돌아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고 미련스럽게 자꾸 계속 수학 29번, 30번은 늘 난이도 높은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는데 거기에서 낑낑대다 그 문제 풀려고 막 그냥 한 10분, 20분 쓰다가 막 진땀나고 초조하고 뒤에 기본적인 문제들 내가 알고 있고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까지 찍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점프하고 남겨놓고 다 나머지 문제도 풀고 돌아와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어떤 시간 조절과 배분 훈련을 문제 풀이하면서 자꾸 해야 된다. 내가 문제 풀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것도 또 제가 노파심에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요, 제가 참 많은 수험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요, 우리 특히 학생들 잘 들어. 시험 시간이 가까워지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래.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력은 뻔한데 몇 점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 그 점수가 그 점수야. 맨날 똑같아. 그런데 막 정신없이 풀고 난 다음에 오늘은 몇 점일까? 오늘은 몇 점일까? 늘 비슷합니다. 변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문제풀이보다도 급할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한 거야. 교과서를 읽고 공식을 외우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내가 저 몇 점이나 올랐을까? 공부한 건 별로 없는데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어제하고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문제 푼다고 점수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점수를 자꾸 좋은 점수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착실하게 꾸준히 기본적인 것들을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알았죠? 내가 문제풀이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으라는 의미로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교과서 읽고 EBS의 지문 읽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거는 특별히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리듬 맞추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능은 상당히 시험을 일찍 시작합니다. 국어가 8시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실은 한 8시까지 해야 되니까 집에서 거리에 따라 다르게 해서 고사장까지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7시에는 출발해야 되고 그러면 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 왜냐하면은 시험날 지금 그냥 그동안에 쭉 이렇게 올빼미로 지내다가 그냥 시험 전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잠도 안 오거니와 시험 전날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아주 그렇게 설치고 막 이런 애들 굉장히 그 고생하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바이오리듬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머리가 좀 맑은 상태라 해야 돼.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뇌가. 그러려면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야간형 인간, 이 그 올빼미형 인간이면 철저하게 이거 고쳐야 됩니다. 밤에 약간 일찍 자. 물론 이제 고3이나 뭐 재생들은 뭐 일찍 잔다고 하는 게 12시나 1시쯤 자게 되겠죠. 뭐 어떤 학원 프로그램이든 학교 프로그램이든 끝나고 오면은 뭐 집에 와서 씻고 나면은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12시나 1시쯤은 자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시간이 적어도 6시나 6시 반 이 정도에는 일어나야만 아침형 인간으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이거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욱 중요한데 아침에 약간 머문 상태에서 국어 지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약간 나른한 상태에서 영어 지문을 봐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영어 국어 지문을 그런 상태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부할 때 점심때 영어 지문을 보는 훈련, 아침에 국어 어떤 그런 읽기 훈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생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맞춰가야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이 되고 아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공부했었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무리 없이 그 수능 문제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주 그냥 뭐 기본적인 어떤 사안들만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은 뭐 세상에 어떤 그런 그 묘한 어떤 그런 기법과 묘한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좋은 지름길은 전공법으로 꾸준히 그냥 뭐 미련스럽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시간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달이면 많은 변화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지금의 점수에 실망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두 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다 공부해보셨잖아요. 옛날에 다 공부해보셨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능률이 더 오르거든요. 학교 시험 볼 때 계획표는 멋지게 만들잖아요. 내가 탁 쳐가지고 무슨 과목 막 며칠 전에 공부하고 복습하고 또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보고 대부분 못 지키죠. 대부분 못 지키고 시험 보기 전날 벼락 공부하게 되잖아. 근데 그 벼락 공부할 때 진짜 머릿속에 잘 들어가죠. 그리고 항상 시험 보러 갈 때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죠. 나한테 한두 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진짜 완벽하게 끝내고 갈 수 있는데 늘 그런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게 되잖아. 우리 애들의 남은 두 시간은 그 시험 보기 직전에 하루 전날 이틀 전과 같은 어떤 그런 두 달의 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달이 아니라 66일인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하면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능하고 그런 아이들의 성찰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좀 엄하게 훈계도 해주시고 또 늘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승선의 테이프를 통과할 때까지 전력 질주. 100m 선수는 100m 컷 테이프 너머까지를 목표 지점으로 보고 늘 달린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지점까지를 목표로 보고 달려야만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최대 속도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달려야 되겠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걸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뒤에 우리 마지막 수시 그런 지원 어떤 그런 팁과 관련된 남 소장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